유안심사 휴령 한시 감상실에서는 한시를 읽고 내용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유안심사 휴령 휴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서산대사인데요. 1520년 출생하여 1604년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낭송하겠습니다. 야우 조래헐 간밤 내리던 비 아침이 되자 그침에 청하 습 낙화 푸른 노을 떨어진 꽃 적시고 산승 유야객 산승 속세객 머물게 하고 수지야 자신다 손수 세차 그리네 작품을 감상해 보면 밤에 내리던 비가 아침에 그쳤는데요. 청하. 청하는 푸른 안개 혹은 푸른 노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푸른 노을 떨어진 꽃을 적시고 적시었네. 산승 유야객. 여기에서는 산승과 속세의 객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승 야객 산승이 나그네를 즉 속세의 나그네를 머물게 하고 절에 머물게 했겠지요. 산사에 머물게 하고 수자 선수 자신다 세차를 끓이노라 마지막 결구에 자신다라고 나오는데요. 자자는 삶을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차를 다리다로 쓰였는데요. 자명 그러면은 차를 다리는 거고 전다 차를 끓이다로 통용됩니다. 또 신다라고 하여 다자가 나와 있는데요. 다는 차다 혹은 차차로 발음됩니다. 차 그럼 다자로 시작되는 어휘를 보면 다방 예전에 찻집을 얘기하지요. 다반사 차를 마시고 밥 먹는 일 늘상 있는 일, 다반사. 다도, 차 끓이는 방법, 혹은 차를 끓여 마실 때 지켜야 할 격식이나 예절. 다도, 다과, 다과해라고 하죠. 차와 과자를 얘기도 하고요. 차와 과일도 해당됩니다. 또, 차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녹차, 홍차, 또 흔히 쓰는 말로 찻집. 그런데 다와 차가 차를 마시는데 쓰이는 도구로 닭이라고 하는데요. 착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닭이, 착이. 달에는 차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력 매달 추하루와 보름 명절 조상의 생일 등에 지내는 아침 제사인데 차례 지내다 달에 차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시의 구성은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승구, 꽃화, 결구, 차다, 평성, 마운입니다. 이상과 같이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해설하면 제목 유안심사, 안심사에서 놀다, 간밤 내리던 비 아침 되자 그침에, 푸른 노을 떨어진 꽃 적시고, 산승 속세객 머물게 하고, 손수 세차 그리네.